안녕하십니까.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한국 지사에서 FA로 근무하고 있는 임경수라고 합니다. 오늘 F2 시리즈 칩을 이용한 IP캠 이더넷 애플리케이션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진행할 목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처음에 저희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에 대한 소개를 간단하게 해드리겠고, 다음에는 이더넷에 대한 개념과 그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F2 시리즈 칩에 대한 아키텍처와 특징, 그리고 향후 로드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용할 주변 장치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사용할 주변 장치는 이더넷 블락과 DCMI 블락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사용할 데모 보드의 설명과 함께 소프트웨어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소프트웨어 부분에는 LWIP 라이브러리와 그 포팅 팁, 그리고 서버 프로그램을 어떻게 짜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고, 그리고 PC에서의 소켓 라이브러리에 대한 그 서버와 클라이언트 형태의 프로그램 구성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여드릴 예제의 커스텀 프로토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IP캠 데모와 함께 HTTP 텔넷에 대한 데모를 함께 보여드리겠습니다. J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는 혁신적인 반도체 솔루션을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분야의 고객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세계적인 기업입니다. 자사가 보유한 우수한 기술 인력과 SoC 설계 기술, 방대한 제조 기술을 활용하여 멀티미디어 컨버전스 및 파워 응용 분야에서 앞서 나가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2010년도에는 103억 5천만 달러를 달성했으며, 전 세계에 걸쳐서 많은 로컬 서포트 인력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업 영역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먼저 핸드폰 칩셋 및 솔루션을 담당하고 있는 ST 에릭슨의 와이어리스 사업 부서, 그리고 가정용 기기 및 오토모티브 제품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 그리고 아날로그 파워 메모리 MCU, MEMS, CQ 디지털과 같은 인더스트리얼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IMS 부분,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나뉘어집니다. 주요 고객사로는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계시는 글로벌 기업들과 대기업들을 포함해서 전 세계 수많은 회사들이 저희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이더넷이라는 말이 어디서 사용되는지, 왜 필요한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더넷은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네트워크 통신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든다면 가장 널리 보편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랜이 있겠는데요. 우리 주변에는 어디에서나 쉽게 접할 수 있고 편리하게 인터넷에 접속하여 원하는 바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편리한 네트워킹 환경을 이룰 수 있게 된 데에는 이더넷이 오픈 스탠다드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개발을 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개발자들도 스펙이 통일되니까 선호하게 된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런 기본적인 로레벨적인 소프트웨어나 프로토콜은 이미 다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 레벨에서 추가되는 프로토콜만 개발하시면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와이파이를 이용한 제품을 개발하게 된다면 맥 컨트롤러와 이더넷 파이 칩만 변경하시고 나서 소프트웨어적으로 하위 드라이버 소스 부분만 변경하시면 나머지 프로토콜들은 그냥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더넷 응용 제품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팩토리 오토메이션, 공장 자동화에서의 그 자동화 제어나 모니터링에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RS422나 485 같은 원거리 통신 방식이 사용되는데요. 이를 대체한 고속통신용 인터페이스로 쓰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고층 건물 같은 데에서 건물의 각 층마다의 정보를 모니터링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도 쓰일 수 있겠고요. CCD 카메라나 센서 장치들의 상태를 실시간 모니터링할 시큐리티 시스템에서도 사용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서점이나 시청, 공공장소에서 쓰일 수 있는 인포데스크,
와 같은 어플리케이션에서도 쓰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인 과금 시스템에도 모니터링이나 제어용으로 사용할 수 있겠고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홈 오토메이션 그리고 원거리 로깅 정보 시스템 같은 응용 분야에서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사무실 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무실을 보면 대부분의 PC는 랜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봤을 때 이러한 랜은 라우터를 통하여 웬에 연결될 것이고 웬은 또 다른 라우터에 연결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랜의 연결 구조는 아주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보시는 구조가 항상 이렇게 된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랜의 한 구조를 보여드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그림은 실제 저희 사무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랜의 구조와도 흡사한 구조입니다. 사실 이 그림에서 라우터의 존재가 모호한데요. 라우터나 게이트웨이 같은 장치들의 기능을 일부 필터 장치가 대신하고 있는 경우도 종종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필터나 라우터 같은 경우는 고장 날 때를 대비하여 병렬로 연결을 하기도 합니다. 이번 그림은 실제 IP가 어떻게 들어와서 관리되는지에 대한 개념들을 보여드립니다. 실제로 32비트 IP 어드레스는 전 세계 인구가 함께 쓰기에는 매우 부족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라우터나 게이트웨이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장치를 통하여 그림처럼 인터 네트워크를 구성합니다. 서버 네트워크라고도 하는데요. 실제로 외부에 연결된 글로벌 퍼블릭 IP는 하나이고 라우터 뒤쪽에 있는 많은 PC들이 하나의 IP를 공유하고 있는 셈인데요. 이러한 구조를 통하여 보안망도 쉽게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라우터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자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우편 시스템과 비슷한데요. 국가나 지역 간에 우편을 발송할 때 한 번에 발송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국가나 지역에 있는 우체국을 거치게 됩니다. 인터넷에서도 이 중간 과정을 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경로를 알려주는 기기가 필요한데요. 이것이 라우터입니다. 라우터는 IP 패킷을 분석해서 어떤 IP 주소로 가야 하는지를 구분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라우터는 라우터 테이블이라는 DB를 가지고 작업을 수행하는데요. 이는 자기 주변의 라우터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여 DB를 항상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참고로 이때 사용되는 프로토콜이 RIP입니다. 이번엔 TCP/IP와 TCP/UDP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TCP는 LAN이나 WAN과 같은 네트워크 상에서 원활한 통신이 가능하도록 해주는 표준 프로토콜입니다. LAN은 우리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네트워크를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WAN은 LAN과 LAN을 연결하는 통신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TCP/IP는 TCP와 IP라는 두 개의 프로토콜이 합쳐져서 이루어진 통신 규격인데요. IP 프로토콜 상위에 TCP 프로토콜이 올라가기 때문에 TCP/IP라고 부릅니다. TCP 프로토콜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패킷이 빠졌거나 깨졌을 경우 패킷의 재전송을 요청합니다. 각각의 패킷에 시리얼 번호를 부여해서 서로 다른 타이밍으로 도착할 수 있는 패킷의 순서를 재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망이 불량하거나 오류가 났더라도 그 패킷에 대한 재전송을 요청하여 중간 데이터를 다시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UDP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자면 TCP나 UDP는 다 같은 전송 프로토콜입니다만 동작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TCP 같은 경우는 항상 오류 처리나 패킷 재전송을 합니다만 UDP는 재전송이나 패킷에 대한 오류 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TCP를 실시간 멀티미디어 정보를 처리하는 곳에 사용한다면 TCP의 오류 정정 특성상 중간에 패킷이 깨지는 경우 패킷 재전송을 요청하므로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곳에는 적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 UDP를 사용하면 중간에 패킷이 깨지더라도 전혀 개의치 않고 다음 패킷을 받아들이므로 실시간으로 메시지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물론 약간의 데이터 손실이 생길 수 있으나 화질이나 음질에 약간의 손상이 있더라도 실시간 측면에서 서비스되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것입니다. 다음 맥 어드레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트워크에서 통신 디바이스끼리 구분하기 위한 고유의 주소가 필요합니다. 마치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에서 건물이나 집에 주소가 있듯이 고유의 디바이스 주소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맥 어드레스라고 합니다.
맥어드레스는 IEEE 기구의 802.3 표준에 의해서 정의됩니다. 이것을 가끔 이더넷 컨트롤러의 피지컬 어드레스라고 명시하기도 합니다. 실제 네트워크 상에서의 IP를 이용하여 서로 구분 짓지만 실제 내부적으로는 맥 어드레스로 바꿔서 구분합니다. 맥 어드레스는 유니크해야므로 이 주소를 IEEE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사용하려면 약간의 사용료가 부여됩니다. 다음은 F2 칩 시리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JST는 Cortex-M 계열 MCU를 설계, 생산하는 회사들 중에서 명실상부한 리더로서 시장을 선도해왔고 다음과 같은 다양한 제품군을 준비해왔습니다. 우선 F1 시리즈가 여기 중간에 다섯 가지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현재 보이시는 이 STM32F100이라는 이 밸류 라인은 PWM과 타이머, CEC 기능을 강화한 로코스트 제품군입니다. 그리고 여기보다 메모리와 퍼포먼스를 높인 액세스 라인, 그리고 USB 풀스피드를 추가한 USB 액세스 라인, 그리고 퍼포먼스와 주변 장치를 더욱 강화시킨 퍼포먼스 라인, 그리고 OTG와 이더넷을 추가한 커넥티비티 라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2월에 출시한 고성능의 F2 라인, 그리고 저전력용 프로덕트 라인인 L1 라인이 있습니다. STM32F2 칩은 다음과 같은 장점들이 있습니다. 150dmIPS의 향상된 처리 능력을 바탕으로 실시간 성능을 보여드립니다. 처리 능력은 최대로 하였지만 전력은 최소화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그래서 120MHz의 클럭에서 22.5mA의 저전력으로 동작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스탑 모드에서도 150 마이크로 암페어를 소모하며 배터리 모드에서는 1 마이크로 언더로 소비를 합니다. 새로 추가된 카메라 IP와 USB 하이스피드 IP를 비롯하여 더욱 강화된 주변 장치들을 내장하였습니다. 메모리 역시 대폭 늘렸습니다. 플래시 메모리는 1메가까지, SRAM은 128KB까지 넓혔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폭넓은 개발 툴 및 개발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JF2 계열 칩의 내부 블락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F2 칩은 기존 F1 계열보다 Cortex-M3 및 주변 장치들을 더 빠르게, 더 효율적으로 동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ART 가속기라는 새로운 기술을 추가하였습니다. 이는 120MHz라는 속도에서도 150dmIPS 속도가 리니어하게 나오도록 하는 핵심 기술입니다. 그리고 사용 전류를 최적으로 낮출 수 있도록 주변 회로를 구성하였고 이와 함께 SRAM과 내부 플래시를 128K와 1MB까지 확장하였습니다. MCU 내부 클락을 120메가로 구동하기 때문에 내부 버스 스피드와 함께 GPIO 톡을 FSMC도 60메가까지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USB 풀스피드까지 지원하던 칩들이 있었지만 STM32F2 계열에서는 USB 하이스피드 포트를 추가하였습니다. 새롭게 추가된 IP로는 카메라 인터페이스와 하드웨어 엔크립션 블록, 랜덤 제너레이션 블록이 있습니다. JF2 칩에는 ART 가속기라는 기술이 추가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ART 가속기에 64x128비트의 브랜치 캐시와 프리패치 캐시, 그리고 8x128비트의 데이터 캐시가 있는데 이 메모리를 이용하여 비교적 느린 인베디드 플래시로부터 제로웨이 스테이트 퍼포먼스를 구현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F2 칩의 성능이 개선되었는지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구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F2 칩은 내부적으로 코어와 DMA 제어기들, 주변 장치들과 매트릭스 구조로 연결되어 있어서 장치들 간의 동시 작업성 및 효율성을 크게 높였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장치들이 유기적으로 동작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예로 CPU 코어가 112KB SRAM이나 플래시 메모리를 액세스하는 동안 DMA로 주변 페리페럴을 장치해서 16KB SRAM으로 데이터를 동시 전송 가능하도록 해줍니다. F2 칩으로 구현할 수 있는 예제들을 나열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아주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이 있는데요. 잠시 예로 든다면은 바코드 스캐너나 포스, 파워라인 커뮤니케이션, 로봇, 비전, 이미지 프로세싱, 메디컬 프로덕트, 이더넷 제품, 그리고 시큐리티 제품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현재까지의 제품군과 향후 로드맵을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F1 시리즈 칩들이 있었는데요. 올해 2월부터 출시한 F2 칩들과 저전력 코텍스 M3 제품군인 L1 시리즈가 앞으로 여러분들께 소개될 것입니다. 그리고 2011년 중반부터 DSP가 내장된 190DMIPS의 M4 계열의 CPU와 초저가의 코텍스 M0 계열의 CPU를 샘플링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께 더욱더 폭넓은 선택권을 드릴 예정입니다. 이제 주변 장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DCMI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은 DCMI는 디지털 카메라 미디어 인터페이스의 약자로 총 카메라와 연결되어 있는 총 데이터 수는 14비트입니다. 그리고 전송 가능한 데이터 포맷으로는 YCBCR 422, RGB 565, JPEG 포맷 전송 포맷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드로는 연속 모드와 스냅샷 모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를 잘라서 입력받을 수 있는 크롭 기능이 있고 최대 입력 클락 속도는 48MHz입니다. 간단한 하드웨어 연결도를 보여드리자면 카메라로부터 픽셀 클럭과 H싱크, V싱크 제어 신호를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미지를 받을 때 5가지 인터럽트 이벤트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IT 라인 같은 경우는 라인이 끝났을 경우를 알릴 수 있는 이벤트고요. IT 프레임 같은 경우는 프레임의 끝을 알릴 수 있는 이벤트고 오버런 같은 경우는 OVR, 그리고 V-Sync, 그리고 DCMI 에러 이런 6가지의 이벤트가 있습니다. 지금 그림은 한 예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DCMI를 DMA를 통해서 FSMC와 연결해 놓은 블록도입니다. 실제 예제로 구현되어 있는 예제이며 라이브러리를 다운받으셨을 때 예제 코드로 보실 수 있습니다. 카메라로부터 DCMI 장치가 데이터를 받으면 DMA로 FSMC를 통해서 LCD로 그대로 뿌리는 예제입니다. 카메라 인터페이스에서 캡처할 수 있는 데이터 형태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8비트, 10비트, 12비트, 14비트 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14비트가 아닌 형태라면은 나머지 사용 안 하시는 데이터 핀들은 그라운드 해주시면 됩니다. DCMI 캡처 모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스냅샷 모드와 연속 모드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미지를 받으실 때 위와 같은 파형들이 입력이 될 텐데요. 이때 V-Sync가 끝나는 시점에서 캡처가 끝났다는 사실을 플래그를 통해서 알려주는데요. 연속 모드인 경우에는 다음 프레임이 시작되면 또다시 이미지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반면 스냅샷 모드는 한번 받으면 다시 캡처 비트를 재설정해 주어야지 다음 프레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DCMI 크롭 피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미지 자르기 기능인데요. 자를 이미지에 대한 시작점과 크기를 지정하시면 잘려진 이미지만 전송 처리가 됩니다. 단 JPEG 이미지 전송 모드에서는 크롭 기능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제 MCU에 내장된 이더넷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Mbps, 100Mbps의 속도를 지원하며 MII, RMII, PHY 칩 인터페이스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맥 어드레스 필터링을 지원하며 IPv4 체크섬을 하드웨어 코딩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그리고 전용 DMA 컨트롤러와 내장된 2KB의 FIFO, 리드라이트를 위한 FIFO를 지원하며 IEEE 1588를 준수하는 PTP 블락, 그리고 저전력을 위한 전력 관리 모드 등이 있습니다. F2 칩 이더넷 내부에 있는 블락을 다시 설명드리자면 내장된 이더넷 기능은 전용 DMA 컨트롤러와 함께 맥 802.3 스펙을 준수하는 장치입니다. 이더넷 파이와의 통신 인터페이스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MII, 즉 미디어 인디펜던트 인터페이스와 RMII, Reduced MII 인터페이스입니다. 각 인터페이스 모드는 레지스터 설정을 통해서 쉽게 설정 가능합니다. 그리고 내장된 PTP 블록은 정확한 타이밍을 위해서 제공되며
AHB 마스터를 통하여 데이터를 전송하는 동안 AHB 슬레이브 버스로 컨트롤 블록을 동시 제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보이는 MCD, MDIO 버스는 파이 제어용 SMI 버스인데요. 32개까지의 파이 칩 연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피지컬 레이어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RMII 모드와 MII 모드가 있습니다. MII는 Media Independent Interface의 약자이며 IEEE 802.3에 의해서 정의된 이더넷 표준 인터페이스입니다. 맥 컨트롤러 칩과 이더넷 피지컬 레이어를 담당하는 피지컬 칩 간에 오고 가는 데이터에 대한 인터페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림을 보시면 아실 수 있듯이 RMII 모드가 MII 모드보다 제어라인이 50% 정도 줄어듭니다. 16핀에서 7핀으로 줄어듭니다. 하지만 클락은 50메가를 사용해야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먼저 MII 모드에 대한 간단한 하드웨어 연결 그림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MII 제어라인과 MDC 제어라인을 합쳐서 17라인이 필요하며 클락은 외부 클락 25메가를 사용하셔도 되고 MCU의 오실레이터를 MCO핀으로 바이패스 시킨 클락을 인가해 주셔도 됩니다. 지금부터 RMII 모드 세 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가장 보편적인 인터페이스로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RMII 인터페이스 7핀과 MDC 인터페이스 두 핀을 합쳐서 총 9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외부 오실레이터에서의 50MHz 클락을 인가해 줍니다. 두 번째 RMII 인터페이스인데요. 이번에는 외부의 50MHz 크리스탈을 사용하지 않고 외부에서 25MHz 클락을 사용해서 이더넷 파이 칩에서 PLL을 이용하여 50MHz를 만드는 솔루션입니다. 차이점은 PLL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RMII 인터페이스는 이번에는 파이 칩에 PLL이 없지만 입력 클락에 대한 지터 특성이 충분히 여유가 있는 파이 칩이라면 50MHz 클락을 MCU에서 발생시켜서 인가해줘도 됩니다. 여기에 아래쪽에 별표 표시처럼 저희가 추천하는 파이 칩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른 파이 칩들은 있겠지만 테스트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소프트웨어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F2 칩에 포팅된 LWIP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LWIP 라이브러리는 애덤 둔켈이라는 사람이 만든 무료로 오픈한 TCP/IP 스택 라이브러리입니다. 참고로 다운로드 링크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사이트에 가시면 자료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IPv4, IPv6, UDP, TCP, ICMP, IGMP, SNMP, ARP, PPP와 같은 프로토콜은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LWIP는 HTTP나 TFTP, Telnet과 같은 어플리케이션 프로토콜은 없기 때문에 구현해 줘야 하지만 현재 저희 예제 코드에는 간단한 HTTP와 TFTP, Telnet 예제 코드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LWIP에는 세 가지 API 형태가 있습니다. Raw API, Netcon API, Socket API,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릴 예제들은 모두 Raw API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미리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웹사이트 www.st.com에 올라와 있는 LWIP TCP/IP Stack Demonstration for STM32F107이라는 문서가 있습니다. 이 문서를 참조하시면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LWIP 포팅 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더넷 컨트롤러 인터페이스 로우레벨 펑션들이 있는 파일들이 두 가지 있는데요. 이 두 가지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더넷 if.c와 stm32_eth.c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LWIP periodic function이라는 게 있는데 시스틱에서 처리된 타이밍을 기준으로 주기적으로 콜되는 함수입니다. 이 파일은
netconf.ca 있습니다.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옵션 설정은 lwipops.head 파일에 있습니다. 메모리와 기능 설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더넷 인터페이스 설정은 stm32fex7.c 파일 안에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는데요. MII와 RMII 두 가지에 대한 설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제가 구현한 예제는 MII 모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맥 어드레스는 netconf.ca에 있는데 설정이 있는데 디폴트로는 00000.7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IP 애드레스는 lwip init 함수 내에 설정되어 있습니다. 변경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192.168.0.8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PC에서 사용하는 소켓 프로그램이 무언지, 소켓 라이브러리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켓은 TCP나 UDP 프로그램을 하기 위한 PC용 라이브러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번 그림은 PC에서 어떻게 소프트웨어 구조를 갖고 가야 하는지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WSA Startup이라는 초기화 함수를 콜해서 소켓 구조체를 하나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클라이언트와 서버 프로그램 구조대로 짜주시면 됩니다. 왼쪽이 서버 프로그램, 오른쪽이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서버 기능을 구현하시려면 먼저 바인드 함수를 통하여 입력받고 싶은 클라이언트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셔서 서버 소켓을 등록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이용하여 listen 함수로 접속 요청을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listen 함수는 폴링 구조입니다. 만약 클라이언트에서 connect 함수를 이용하여 접속 요청을 한 경우라면 서버에서는 accept 함수를 이용하여 클라이언트의 접속을 허락하고 클라이언트와의 통신을 위해서 새로운 소켓 구조체를 하나 생성합니다. 이제부터는 클라이언트 소켓 구조체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송수신하기만 하면 됩니다. 초기화 과정이나 접속 요청 함수 같은 것들을 빼면 그냥 일반적인 UART나 블럭 방식 PC용 통신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구현한다면 더욱 간단해집니다. 이미 설명드렸던 부분들을 이해하시면서 보시면 될 텐데 일단 소켓 구조체를 생성 후 커넥트 함수로 연결 시도합니다. 만약 서버가 리슨 상태라면 바로 응답이 옵니다. 그 다음부터는 통신을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종료 시에 소켓 구조체들을 릴리즈해야 하므로 클로즈 함수를 실행합니다. 이번에는 LWIP 라이브러리를 이용한 서버 프로그램 구조와 소켓 라이브러리를 이용한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구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LWIP는 TCP나 UDP를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라이브러리라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LWIP 서버를 보시면 LWIP init이라는 함수를 먼저 수행합니다. 여기서 기본 메모리를 초기화하면서 자신의 IP를 등록합니다. tcp_new라는 함수에서는 PCB, 즉 프로토콜 컨트롤 블록이라는 자료 구조체를 만듭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PC용 소켓 서버 프로그램처럼 LWIP도 서버 기능을 구현하려면 우선 tcp_bind 함수를 통하여 입력받고 싶은 클라이언트에 대한 IP 주소와 포트 넘버를 PCB에 등록합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이용하여 tcp_listen 함수로 클라이언트로부터의 접속 요청을 계속 확인합니다. 만약 클라이언트에서 tcp_connect 함수를 이용하여 접속 요청을 한 경우라면 서버에서는 tcp_accept 함수를 이용하여 클라이언트 접속을 허락하고 클라이언트와의 통신을 위해서 accept callback 함수를 등록합니다. accept callback 함수에서는 다시 read와 write 처리를 위한 callback 함수를 재등록합니다. 그러면 메인에서 실행되는 LWIP periodic handle 함수, handle이라는 함수에서 정해진 타이밍에 따라서 송수신을 하게 됩니다. 오른쪽 PC용 클라이언트 소켓 프로그램은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똑같은 구조로 짜여져 있습니다. 좀 더 코드를 간단한 구조이지만 좀 더 세밀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PC용 소켓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코드인데요. 첫 번째로 WSA Startup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기본 구조체를 초기화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연결
해야 하는 서버의 주소, 포트 넘버를 지정하면서 소켓을 생성합니다. 이때 사용하는 함수는 소켓이라는 함수고요. 제가 IP 주소를 192.168.0.8로 고정해놨기 때문에 고정 IP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커넥트 함수를 이용하여 현재 서버와의 연결을 시도합니다. 네 번째, 서버에서 접속을 허용하면은 데이터를 전송하면 됩니다. 지금은 간단하게 send receive 함수를 이용해서 그냥 나열했지만 여기에 여러분들의 프로토콜을 구현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소켓을 다 사용하셨으면은 소켓 구조체를 소멸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때 사용하는 함수가 close socket이라는 함수고 마지막으로 wsa cleanup 실행하시면 됩니다. LWIP 측면에서 봤을 때 다음 같은 코드 구조가 나옵니다. 먼저 서버 프로그램 구현하였기 때문에 서버 프로그램 구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LWIP init이라는 함수를 실행하면서 IP 및 메모리를 초기화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시스템 init이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주변 장치에 대한 초기화를 초기화하였습니다. 세 번째, PCB 스트럭처를 생성합니다. TCP underbar new라는 함수를 사용하였습니다. 만약에 UDP를 사용한다면 UDP underbar new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넘겨받은 PCB 구조체의 주소를 이용하여 IP 주소와 즉 클라이언트의 IP 주소와 포트 번호를 등록하게 됩니다. 이때 사용하는 함수는 TCP underbar bind 함수입니다. 네 번째, 클라이언트로부터의 접속 요청, 그러니까 커넥트 함수의 접속 요청을 기다리게 됩니다. 이때 기다리는 함수는 TCP underbar listen 함수입니다. 연결이 되면 accept 함수를 이용해서 accept callback 함수를 등록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callback initial이 끝났으면은 LWIP periodic handle이라는 함수를 주기적으로 계속 불러서 read write 함수에 대한 처리를 합니다. 다음으로는 accept callback 함수 및 receive callback 함수의 구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accept callback 함수에서는 초기에 PCB에서 사용할 메모리를 초기화합니다. 이때는 이제 주고 read write에서 사용할 메모리에 대한 초기화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우선 초기화를 한 다음에 PCB에 바로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보시는 바와 같이 callback을 등록합니다. error에 대한 callback, receive에 대한 callback을 등록하게 됩니다. 이때 사용하는 함수는 tcp underbar receive, tcp underbar err 이런 함수들이 있습니다. 등록하고 나서는 모든 처리는 receive callback 함수에서 처리가 될 것입니다. receive callback 함수의 보편적인 형태는 이렇게 됩니다. 우선 PCB에 등록된 내부 버퍼의 주소를 얻어와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PCB에 이미 리시브된 토털 랭스를 가지고 그 TCP로 데이터를 받게 됩니다. 데이터를 받고 나서 여러분들의 중간 프로토콜을 처리하시면 됩니다. 처리하시고 나서 데이터 라이트는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오늘 데모에서 사용할 F2 칩의 이빌레이션 보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름은 STM32200G Eval 보드고요. 우선 오늘 사용할 페리페럴들은 왼쪽 아래에 보시면은 CCD 카메라가 있습니다. 이 카메라와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은 이더넷 소켓과 이더넷 파이 칩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사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겠고요. ULPI 피지컬 파이가 있는 부분입니다.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개발 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지원하는 개발 툴에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ST-Link라는 툴이 있습니다. 저희 ST-Microelectronics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R-Link가 있습니다. 프랑스의 레조넌스사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J-Link, 독일의 세가사에서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U-Link, 독일의 카일 컴파일러 회사에서 만들었습니다. 컴파일러 툴체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다섯 가지가 있는데요. 카일사의 RVMDK, 그리고 IAR사의 EWARM, 그리고 툴 스튜디오 툴, 그리고 라이드 7 타스킹, 이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제가 최신 버전을 이렇게 적어드렸는데요. 이 최신 버전에서는 저희 F2 칩을 기본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하지만 이 이전 버전에서는 패치를 살짝 해주셔야지 동작을 합니다. 그리고 양산에서 사용하실 프로그래밍 툴 관련해서는 여러 회사가 있는데요. 이런 회사들 중에서 한 곳을 고르셔서 구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IP-CAM 인터페이스에 대한 기본 구조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CCD 카메라를 DCMI 인터페이스로 연결을 해서 DMA로 SLM에 저장을 합니다. 이 SLM에 저장된 이미지를 DMA로 맥 컨트롤러를 통해서 전송을 합니다. PC에서는 소켓 프로그램으로 이미지를 받아서 모니터에 디스플레이를 하게 되겠습니다. 예제에서 구현한 프로토콜은 다음과 같습니다. LWIP 서버는 TCP로 구현을 하였고 TCP 서버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PC에서는 소켓으로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구현하였습니다. 프로토콜은 간단하게 구현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get이라는 스트링을 보내고 그 뒤에 나열 번호를 보냈습니다. 보내면은 서버에서는 그걸 받고 현재 받은 이미지를 보내게 됩니다. 현재 사용한 이미지는 160에 120 사이즈의 이미지이며 총 바이트 수는 120x2가 되겠습니다. 이만큼의 바이트가 날아가겠습니다. PC에서 저 이미지를 받으면은 일단 565 포맷이기 때문에 그걸 출력하기 위해서 24비트 RGB 포맷으로 변경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모니터에 출력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시리얼 번호를 증가를 시켜서 다음 이미지를 전송하게 됩니다. 총 이런 다섯 가지 순서로 이미지를 주고받게 됩니다. 지금부터 데모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데모가 고정 IP 방식의 서버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 테스트를 하시기 위해서는 네트워크 상에서 IP를 맞춰주셔야 됩니다. 지금 네트워크 설정으로 들어가시면은 TCP/IP 프로토콜이라고 있습니다. 두 번 클릭하시면은 지금 클라이언트는 이렇게 설정을 하였습니다. 192.168.0.2라고 왜냐하면 서버 쪽 IP가 192.168.0.8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클래스를 맞춰주기 위해서 2 정도로 했습니다. 2나 3, 아무 IP나 집어넣어 주시면 되겠고요. 서버넷 마스크는 지금 FFFFF0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OK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신 상태에서 보드를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더넷이 연결이 될 겁니다. 지금 현재 LWIP 데모는 IP-CAM 서버가 올라가 있고요. HTTP 서버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텔넷 서버가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PC에서는 이렇게 연결되었다는 메시지가 뜰 겁니다. 100Mbps로. 그리고 나서 IP-CAM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시면은 카메라 여기에 있는 카메라로 지금 영상이 전송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TCP를 사용해서 전송 시간은 다소 좀 걸리는 편입니다. 숫자로 보시면 60mm에서 78mm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는 제가 디스플레이 시간도 찍어봤는데요. 그 부분은 소프트웨어 방식을 변경하시면은 더 줄이실 수 있고요. 실제 전송 시간은 670mm인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UDP 서버를 구현하셔서 UDP 클라이언트
쪽으로 날리신다면 더 빠른 실시간을 구현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은 좀 안정적인 구현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TCP를 사용하였습니다. 일단 카메라가 이렇게 전송이 되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자, 이 상태에서 HTTP 서버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 F2 칩 내부에 지금 HTTP 서버를 올려놨기 때문에 이 IP를 치고 들어가면은 서버가 오픈이 됩니다. 이 서버의 기능은 이 보드를 제어하는 목적으로 지금 기능이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LED 제어하는 예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LED는 총 4개가 있습니다. 현재 여기 아래에 보이시는 LED를 제어해 보겠습니다. 지금 LED를 다 꺼보겠습니다. 웹페이지에서 LED 1, 2, 3, 4를 다 끄고 끄게 하라라고 해보겠습니다. 꺼졌습니다. 그리고 LED 1번을 켜라. 그럼 LED 1번이 켜지고요. LED 2번을 켜라. 그러면은 LED 2번이 켜지고 LED 2, 3, 4를 다 켜라. 1번만 빼고. 그러면은 2번도 켜집니다. 그리고 LED 말고 다른 것도 제어 예제를 추가했는데요. ADC를 입력을 받아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포텐셔미터 볼테이지를 모니터링하게 해놨습니다. 지금 전압이 바뀌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0V에서 서서히 올려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압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시 홈페이지를 가서 에픽캠은 여전히 돌고 있고요. 이 상태에서 텔넷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텔넷은 일단 텔넷 치시고요. IP를 치셔서 연결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연결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구현한 텔넷 에코 서버가 연결이 된 겁니다. 이제 한번 데이터를 쳐보겠습니다. 에코가 그대로 날아와야 되는데 그대로 리플라이로 날아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이 세 가지 예제를 모두 한 펌웨어에 다 올린 상태이며 이 세 가지가 모두 돌아가는 그것을 지금 보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디스플레이 타임이 좀 더 걸리고 전송 시간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지금 이 두 가지 서버에서 데이터를 끌어당기는 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약간의 딜레이가 생기는 증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얘가 제일 우선순위가 높기 때문에 얘는 지금 그 풀프레임을 그대로 뿌려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저희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에서 새로 출시한 STM32F2 칩을 이용한 이더넷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세미나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에는 더욱더 실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뵙도록 노력하는 ST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보이시는 이 웹페이지가 있습니다. 웹페이지 주소로 가시면은 좀 더 많은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자료가 있으니 그 부분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